5월 21일 금요일 금일 새벽 대부도에 위치한 교부장 바다 낚시터에 출조합니다. 아마 지금쯤 도착해서 채비와 촬영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곳 조반학은 CCTV 채널 초기 실내 바다 낚시터 첫 출조 영상을 촬영했던 곳이며 그동안 세 번의 출조에서 좋은 기억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아바타 낚시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초보조사인 제가 이곳을 잘 아는 이의 도움을 받아 대상 어종별, 포인트, 수심, 미끼 운영, 채비, 고폐질 방법 등 그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공략 방법과 실시간 전화로 전달받게 될 내용 등을 가능한 똑같이 따라하며 오늘 아바타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사전에 그가 보내온 냉동새우 미끼 운영 방법 동영상입니다. 자, 새우를 잡으시고요. 자, 껍질을 까주세요. 위에 몸통, 꼬리까지 싹 발라주시고, 자, 요 앞부분이 있어요. 자, 새우 껍질을 까신 다음에 이 앞에 뿔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뿔. 뿔까지 요 부분까지만 앞에를 절단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앞에 내장이 절단을 해주시면 요 앞에 내장이 살아있어요. 자, 요거를, 자, 몸통 살은, 자, 반을 가릴 만큼만 요렇게 빼시면 돼요. 잘라서. 자, 절단해주셔서. 바늘을 이 안쪽으로 해서 끼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요 밑에서 해서 바늘이 이 껍질을 안 통과하게 이 안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껴주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병어 잡는 미끼 쓸 때 병어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부장 낚시터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서비스 타임입니다. 이때 가시게 되면 천천히 분위기 적응하신다 생각하시고 낚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어 그림 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낚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미끼는 내장 살린 새우 살만 이용해 낚시를 진행합니다. 전방 2m에서 5m까지 캐스팅하셔서 조류에 살살 흘리시겠습니다. 건너편에 조사님께서 계신다면 전방 2m에서 호지 가운데까지만 캐스팅하시면 됩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가운데까지만 캐스팅하셔서 조류에 흘리시면 되고요. 수심은 1.5m에서 깊게는 2m20까지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대상어는 대돔, 참돔, 무전메갈이이고 만약 벽면 쪽으로 흘리게 된다면 동과의 덮돔도 가능합니다. 상어 자리가 없다면 흐뭇 맨 뒷자리 혹은 화장실 바로 앞 자리를 잡고 미끼는 미꾸라지로 변경합니다. 코너 쪽 모서리 수심 2m 주시고 고폐질 혹은 전방 2m 앞 수심 깊어지는 2m 50에 수심을 변경하시고 고폐질 이때 대상어전은 자발입니다. 조반학 능성어는 그나마 해요를 조금씩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발이는 코너 쪽에 잠복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성어와 자발이 두 어종 모두 조반학 방류 어종 중 난이도로 상중하로 임의로 나눴을 때 참돔과 무전메갈이가 난이도 하라고 볼 때 자발이 능성어는 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반학에 방류되어 있는 어종별로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무전메갈이는 포인트, 상어 앞, 전방 3m, 수심 2m를 주고 조류에 태우거나 전방 5m까지 던지셔서 살살 끌어오는 액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방류 때 수심은 1.8에서 2m 사이 주시고 미끼는 내장 살린 새우 살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바늘은 참돔 잡을 때 사용하는 감성돔 5호에서 7호, 목줄은 3호에서 4호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피딩이나 공략 타임은 따로 없지만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 무전메갈이들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난이도 최상위별 3개짜리 어종인 능성어와 자바리의 포인트는 화장실 문 바로 앞과 제게는 중앙 금번 작업이 시작 전부터 오른쪽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끝모서리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CTV의 아바타 낚시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